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보다. 시험 칠 때는 막 크레마가 막 울렁불렁한 그렇게 나왔거든.
볶음. 얘는 너무 부드럽네. 어, 몰라도 감남이 가고 내 다가가도 약간 좀 그게 보이고. 아까 서로 만든 게 좀 달라요. 좀 다르게 보이네. 그래, 이거 봐. 이거 내 거야. 제 그림같이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좋네. 맛있다, 제 우유보다. 그리고 아재 이거 뜨거운 따 보니까 조금 무서우셔가지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피처가 많이 들어가요.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동글동글 위표면에서 동글동글 돌려야 되는데 걔가 안 돌아가요. 너무 깊숙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실신 집에 따공을 신어야 돼 우리는. 우리 좀 우리한테는 좀 어깨가 그렇지. 높이 좀 높아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오늘 좀 굽인 좀 신고 봤다 이거. 그렇지. 내려주세요. 그렇죠. 한 번 더. 자고 올려주세요. 커피 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도전 만들 수 있는 장이에요. 1파에서 공기줄이 좀 작았구나. 내리는 이게 작았구나. 키를 좀 작아. 저녁으로 그지? 좀 해갖고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어차피 그 자격증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오늘 만드시는 걸 봐서도 레시피만 숙지 잘 해주시면은 영업 바로 하신 것 같아요. 또 막 노블도 하고 커피도 맛있게 타고 나 배모스로 커피 드시러 오세요. 조경학과를 졸업하면서 저만이 가지고 있는 조경을 하나 만들어봐야 정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을 꾸미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지금 아열대성 기후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겨울을 나기가 쉽습니다. 지금 북부지방에서는 겨울 나기가 쉽지는 않는데 저희 남부지방의 특징이 겨울을 손쉽게 날 수 있는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reams tonight. I feel so lucky I won't let you. Don't need a lottery when I got you in my mind, in my life, in my dreams tonight. Feels like you and I were meant to go so high, but only in the moments I finally close my eyes. The night I know that you were mine, when you took me by surprise. Can't believe it, but I time it. Chasing the glitter, it's galling. Talking to the pink's her eyes. I just wanted this. All my perfect dreams I feel like. In my dream, your hair's lovely now. 바다가 있다는 것은 행운이죠. 해양성 기후에 맞는 식물이 별도로 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풍경이 좀 이국적인 풍경을 좀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워싱턴 야자나 이런 계통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상당한 이국적이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생육적인 조건은 뭐 특별히 유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염려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 중에서는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었을 때 동적인 게 있죠. 그 다음에 꽃들이 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가을에는 물 결치듯이 움직이죠. 바다하고 굉장히 어우러집니다. 바람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 결국은 바다 바람이 여기를 와서 만져준다는 느낌. 저는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좀 걷고 싶다. 그래서 물론 식물도 많이 도입해야 되겠지만 좋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야생화를 좀 도입하고 싶었습니다. 바다와 어울리는 야생화들.
정언은 저는 마음의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정언을 그려가면서 예술적으로 좀 만들어주겠다는 거. 17년 전에 들어왔을 때 이 자리가 사실은 농사를 짓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백나무는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의 휴식처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랬습니다. 홍릉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를 마음껏 갱관할 수 있도록 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잔디밭을 피워놓은 그런 조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거칩니다. 표면이. 그래서 관람자 분들이 볼 때도 거칠지만은 가까이 가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송악을 심어 가지고 그것도 가리고 또 이 송악이 갖고 있는 이렇게 재질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지방에서는 이게 월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월동이 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 알아냈는데 방법대로 지금 월동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월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3년 되겠죠. 이게 효과 좋은 거는 월동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놓을 때부터 이렇게 굵은 가지를 형성을 하고 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그 힘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풍나무들 굉장히 그 여름철에는 그만한 그 그늘을 지우는 것도 참 드문 나무고요. 가을을 좀 상징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상당히 봄, 여름, 가을로 해서 병원에서 도움이 되는 조경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숲이 처음에 왔을 때 이 숲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 잡풀들만 많았고 그 제거해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숲으로 유지를 하자. 그냥 소나무 숲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 공간이 사실은 바다와 어우러지는 자연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걸 좀 배제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자연이 조금 조경이 좀 그칠 수는 있어도
이 거친 속에서 거친 조갱이 가져다 주는 또 자연적인 맛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그다음에 정어를 보면서 걷고 싶은 그런 정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계속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토질이 돌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다시 조성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조성해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구성했던 나무가 계속 이렇게 자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러졌다 또 내지는 내가 손을 잘못대가지고 조금 흐트러졌다 하지만 속성수가 돼가지고 또 자리를 메꿔줘요 그 정도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시작해서 그 부분을 완성시킨다는 거 한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이 또 훼손됐을 경우는 딴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모양으로 계속 그 시간을 따져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엄청 실이 아깝습니다. 그 나무가 그 전체적인 구성의 한 단위 분야가 될 수 있는데 그때 그 필요했던 단위 구성이 독점적인 형태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 영향을 생각해서는 처리를 빨리 해주시는 게 정원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바쁜 생활 속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여유로움을 다 상실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선가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게 정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려 해 No way, no way 너에게로 갈게 넌 서둘러 뭘 더 물어 이미 난 좀 늦어 너 기다리게 하지 않아 Not gonna be stupid 겨우 찾아낸 너니까 좁혀지도록 네가 알던 네가 아닌 다른 네가 될 거야 Always, always 너를 알아줄 두 팔이 될게 그저 내게 널 다 맡기면 돼 더 오래 태우지 않게 I'm gonna be stupid 겨우 찾아낸 너니까